안녕하십니까? 배성훈입니다. 2020년 위험물 산업기사 실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는 전략이 세워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기시험 과목은 우리 필기 때 일반화학이 1과목이었죠. 그런데 일반화학은 제외 됩니다. 제외가 되고요. 나머지의 과목들 화재 예방하고 소화 방법, 위험물 성질 취급과 위험물 안전 관리법으로만 실기는 구성이 되는데 과락은 없습니다. 자, 이때 기존까지는 필답형과 작업형으로 구분을 해서 필답이 55점 만점, 작업형이 45점 만점으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 되면은 합격이었거든요. 그래서 과락이란 부분이 존재했었지만 이제 2020년부터는 필답형으로만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동영상은 작업형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작업형에서 얻을 수 있는 점수가 필답보다 훨씬 더 높았거든요. 왜냐하면 화면을 보고 저기에 관련된 간단한 문제를 풀면 됐기 때문에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이게 없어짐으로써 난이도는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실기에서는요. 자, 그래서 일단 2020년부터는 필답형으로만 나오고 기존 방식하고는 다르다는 부분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커리큘럼입니다. 자, 기초화학. 이 부분은 필기 때 충분히 공부를 하신 분들은 크게 다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필기를 대충 일단 답만 외워서 합격하셨다면 반드시 실기 강의 전에 기초화학을 들으셔야 됩니다. 본문 강의 전에 꼭 미리 수강을 하셔야 되고요. 총 3강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재 방비 소화 방법하고 위험물 성질과 취급, 이거에 대한 핵심 예제 풀인데, 위험물 성질과 취급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예제 풀이와 함께 총 14강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관여 주문제는 24강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리큘럼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부분 중에 실기시험 형태가 바뀐다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실기는 시험 방법이 시험지에 직접 주관식으로 답안을 작성한 다음에 시험지를 제출을 하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필기와는 달리 시험지를 내가 갖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단지 기억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나왔고 내가 답을 뭘 썼는지를 기억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지를 못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런 특징이 있고요. 시험 시간은 원래 기존에는 필답 1시간에 동영상 1시간 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필답형으로만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2시간으로 시간이 바뀌었고요. 내년부터 적용이 되게 됩니다. 합격 점수는 100점 중에 60점 이상인데, 원래 실기는 총 20문제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문제당 100점, 5점을 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개의 문제를 각각 100점을 달리해서 총 100점 만점을 만들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 중에서 다 더해서 60점을 맞으면 합격을 한다라는 그런 기준으로 실시를 할 거고요. 자, 우리는 방식이 바뀌니까 대비를 할수 있어야 되겠죠. 먼저 동영상을 필답형으로만 출제함에 따라 동영상에 국한되어 있던 문제에서 벗어나서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을 만들 수 있도록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난이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내용을 단순하게 묻는 형태가 아니라 아무래도 복합적인 형태로 출제를 할 거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위험물 기능사와 위험물 기능장도 마찬가지로 실기는 다 필답형으로만 출제를 합니다. 그러면 동영상을 문제를 낸다면 화면을 보여주고 저기에 관련된 내용만을 물을 수 있는데 이게 사라지면 없어지면 필답형은 내 마음대로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공단에서는. 그래서 다양하게 될 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또 복합적인 형태. 예를 들어서 제조소 등이 여기는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조소에서 보유공지를 지정 수량 배수에 따라 얼마인지를 묻는 문제가 지금까지 형태였다면 앞으로는 제조소에서 보유공지뿐 아니라 건축물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출입구에 무엇을 치하며 외벽이 어떻게 되며 이런 식의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하나의 문제로 만들어서 배점을 좀 크게 부풀릴 수 있는 그런 확률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부분이 2019년도에 위험물 기능장에서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아마 이 추세를 따라가지도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실기시험 방식이 변경이 되었다. 그래서 그러면 책도 다 필요 없고 지금까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대비한 방법은요. 기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자, 예를 들어서 옥외 저장 탱크 방유제를 보여줍니다. 그래 놓고 이 안에 인화성 액체 위험물이 있다. 그러면 방유제는 용량을 얼마로 합니까? 라고 물었던 게 지금까지의 시험 방법인데 동영상 방법인데 이제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이 화면만 없어질 뿐이지 필답형으로는 자, 옥외 탱크 저장소에 인화성 액체가 저장되어 있는데 그를 둘러싸고 있는 방유제는 용량이 얼마 이상으로 하는가 이렇게 물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기존 방식을 유지한다는 얘기는 공부 방법으로서는 기존 방식을 유지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조금 더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 답만이 아니라 연관된 내용들까지도 함께 학습하는 습관을 좀 길러주시면은 거기에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험자 유의사항입니다. 시험 칠 때 유의사항입니다. 자, 먼저 실기는 문항수가 몇 개인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실기에 문항수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저걸 확인한 이유는 혹시나 문제 빠뜨리고 시작할까 봐 아니면 제일 뒷장에 있는 문제 한 개를 놓칠까 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만약 답을 쓰다가 정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냥 두 줄만 끊어놓고 나오시면 됩니다. 감독한테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두 줄만 끊어서 이거 정정이다 라고 표시하면 되고요. 흑색 볼펜 및 사인펜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연필, 샤프, 흑색이 아닌 다른 색깔, 색깔의 펜으로 답을 쓰면 아예 채점하지 않습니다. 실격입니다. 반드시 흑색에 대해서만 볼펜, 사인펜 가능하다는 부분. 그 다음에 계산 그리고 연습 공간은 각 시험지 하단에 따로 있습니다. 그 연습 란을 활용을 해야 하는데 실기시험지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밑에 이렇게 해서 연습 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문제 옆에다가 어떤 계산을 할 때 계산 과정 그리고 어떤 연습 이런 부분들을 쓰면 안 되거든요.
만약에 계산 문제에서 계산 과정을 쓰시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쓰는 게 맞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혹시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계산이나 혹은 다른 것들을 잠깐 적어놓고자 할 때는 이 여백란을 이용해서 활용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답에 단위가 없으면 오답으로 처리. 어떤 얘기냐면 우리 증기 비중이라고 하는 건 일단 비중은 단위가 없거든요. 근데 증기 비중을 구하는 문제에서 답을 적은 상태로 그램을 적어버리면 이건 단위가 잘못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증기의 밀도를 구하라 했을 때 이건 단위가 그램 퍼 리트라는 게 붙어야 하는데 만약 여기서 단위를 안 적어버리면 역시 여기서도 오답으로 처리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풀 때 반드시 답에는 그에 따른 단위가 붙어야 되고요. 하지만 문제에서 만약에 증기 밀도는 몇 그램 퍼 리터인가 물으면 그때는 단위 적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 상태라면 반드시 여기에 맞는 단위를 적어야 한다는 얘기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산 문제는요. 소수 몇 점입니까? 세 자리입니다. 여기서 반올림을 해서 소수 둘째까지 자리까지 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00.156이 나왔습니다. 값이. 그러면 이렇게 써놓으면 틀린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소수점 나왔으니까 세 자리. 하나, 둘, 셋. 이 자리죠. 이 자리가 5, 4, 아니죠. 5, 6, 7, 8, 9. 자, 이 숫자라면 반올림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답이 300.16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자리의 숫자가 0, 1, 2, 3, 4라면 반올림 안 되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답은 300.15로 절사를 해서 표기를 해야 됩니다. 다음 7번은요. 파생되거나 가지수를 요구하는 문제는 부분 점수를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계산 문제에서 식과 답을 쓰시오라는 두 가지의 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때는 식과 답이 모두 맞아야지만 부분 점수가 아니요. 점수를 인정하지. 이 경우에는 부분 점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 다음 위험물들의 화학식을 쓰시오. 자, 1번은 뭐다? 2번은 뭐다? 3번은 뭐다? 이럴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6점짜리 문제라면 3개에서 각각 2점씩으로 계산해서 2개 맞으면 4점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부분 점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통상 이렇게 주지만 만약에 굉장히 중요도가 있는 어떤 문항이 하나 있고 크게 좀 중요 떨어지는 문항이 하나 있고 또 떨어지는 문항이 있다면 이때는 뭐 얘를 4점으로 주고 나머지를 1점 1점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건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부분 점수를 주긴 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러나 몇 점을 줄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균등하게 점수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부분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험 종료 후에는 반드시 번호표를 반납을 하고 나가야 됩니다. 녹색으로 된 번호표 주거든요. 이거 반납 안 하면은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버스 탔는데 달고 있으면 좀 이상해지겠죠. 그래서 반드시 반납을 하고 나오시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기에 대한 전략이었습니다. 본 강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